오늘은 면, 기모, 원단, 아트리움 플라워를 이용해서 따뜻하게 하고 다닐 수 있는 네키 목도리 만들어 볼게요. 네, 오늘은 톡톡한 면, 기모, 원단을 이용해서 네키 목도리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일단 원단을 반으로 접어서 골선 재단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목도리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긴 사각형이기 때문에 따로 패턴 그릴 필요 없이 원단에 바로 그려서 재단을 해 볼게요. 오늘 만들 사이즈가 105cm에서 혹은 15에서 16cm 정도 할 거라서 원단을 반으로 접어서 시접 포함 55 정도 그려주면 될 것 같아요.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조금 더 길게 또는 짧게 하기를 원하시면 그 길이 조정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폭은 시접 포함해서 18cm 정도로 표시를 해 볼게요. 이게 길게 그려서 재단을 해주고요. 그리고 안감으로 들어갈 아이는 요 양털 원단인데요. 요 양털 원단도 겉감과 똑같은 사이즈로 재단을 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재단이 끝나셨으면은요, 겉감, 안감 두 장을 겉겉끼리 폭에서 이제 봉제를 해주시는데요. 이렇게 가운데 부분에 뭐 한 10cm 정도 남겨두시고, 그러니까 뒤집어줘야 되니까 창구멍 부분 남겨두시고 사각형으로 시접 1cm로 봉제를 해줄게요. 네, 이렇게 봉제가 끝나셨으면은요 이제 뒤집어줄 건데요. 아까 뚫어둔 창구멍을 이용해서 뒤집어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만든 형태가 이렇게 각이 지는 형태라서 각이 지는 형태일 때는 이렇게 직각으로 접으셔서 뒤집는 거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각시기 안 하시고 이렇게 끄트머리로 이렇게 동그랗게 약간 동글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뒤집어 주겠습니다. 정리를 하시고요. 반대편도 똑같이. 네, 이렇게 뒤집어서 정리를 하신 다음에는 이제 창구멍을 막아주시는데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손바느질로 막아주셔도 되고 아니면 살짝 끝부분을 상치만다는 느낌으로 봉제를 하셔서 막아주셔도 괜찮아요. 네, 이렇게 네키 목도리를 완성을 했고요. 이제 네키를 고정시켜줄 고리를 만들어 줄 건데요. 이 고리는 10cm 그리고 14cm로 재단을 했어요. 그래서 긴 쪽으로 반 접어서 1cm 수접으로 봉제를 하신 다음에 뒤집어서 고리로 봉제를 해줄 거예요. 네, 이렇게 네키 목도리가 완성이 됐는데요. 이제 네키를 이렇게 크로스로 고정시켜줄 고리를 만들어 볼 건데요. 아까 재단할 때는 우리가 겉감하고 똑같은 원단으로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 줬는데 이 고리를 이렇게 고정을 시켜서 크로스로 고정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조금 다른 느낌을 내기 위해서 이 안감 원단하고 똑같은 양털 원단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냥 크게 사각형으로 오려 박아서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한번 연결을 해 볼게요. 이것도 똑같이 아래 위로 고정을 해서 크로스로 고정을 시켜 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고리 만들어 줬고요. 이제 네키를 한번 넣어 볼게요. 이거도 네, 집어 넣어서 이렇게 네키 목도리 완성입니다.